갑자기 지명을 받아가지고 네. 오늘 저도 이제 알림을 받고 너무 갑작스럽게 뭐 생각도 못했는데요. 아, 사실 받은 은혜는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좀 상황이 여러 가지 시국이라고 그럴까, 이제 환경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저희들이 주일과 또 수요 말씀,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생활 가운데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따라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환경이 더 우리로 잔잔하고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바라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또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한 2년 가까이 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긍휼을 베푸셔서 그 어디에서도 쉽게 또 듣거나 찾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한 주신 말씀 잘 받아서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고 교회는 보이는 영역 가운데 어떤 활동이나 외적인 행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주님과 연결된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정말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누가 어떻게 말해도 저는 간증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또 우리 영혼이 안식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지체가 있고 또 정말 말씀 사역 안에서 따를 수 있는 목자와 같은 그런 주의 종이 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길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있겠습니까?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고 또 신뢰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주의 종.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 또 신뢰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이제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기도해온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세월이 많이 걸리는데 참 주님은 신실하시다. 정말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세우신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나는 이 주의 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순종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길을 얻으실 것이다. 또 그분의 원하시는 교회를 얻으실 것이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고 우리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제자야 거기에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외의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관여될 수가 없고 참여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말씀의 빛으로 또 검으로 우리가 재해질 때 또 어떤 순수하지 않는 자아나 자신의 욕심이나 그 어떤 것도 보류되지 않을 때 그분께서는 온전한 길을 얻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지체들 너무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주의 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들. 제가 사실 아무런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요즘 이제 찬송가 한 곡이 생각이 나서 이것만 부르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찬송가 부를까요? 갈까요? 다른 분들도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이야? 아, 그래요? 제가 주님을 믿고요. 정말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번. 옛날 거는 355장인데요. 제가 옛날 찬송가 가지고 와가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 정말 너무나 뜻깊은 밤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톡을 봤는데 뭔가 준비가 되어 있나 하고서 이제 준비된 것을 감상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오니까 또 찬양계도 하고 그러길래 아,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 보다 그랬죠. 아, 정말 저도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이나 동일한 생각이에요. 진짜 2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이든지 뭐든지 저희 시흥에서조차도 모이다가 모임을 폐쇄시키고 이제 이럴 정도로 굉장히 축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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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우리가 뭐든지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말 넓혀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시고 교회는 굉장히 왕성해 가고 있는 걸 내면에 느껴요. 뭐냐면 어쨌든 이런 가운데 더 우리는 더 주님께 나가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분주함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부터 또 바깥의 모든 일들도 내가 하고 싶다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전진한다. 그리고 건축되고 있고 정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정말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조그만 이제 어쨌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름
기도하면서 또는 이렇게 찬양과 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면서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귀었어요, 제가. 제가 처음에 150명 친구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 450, 거의 50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이제 유럽이에요. 뭐 런던, 뭐 소피아, 뭐 불가리아. 뭐 이렇게 제가 잘 몰라요, 다. 모르는데 이렇게 다 프로필을 들어가 봐서 저 아는 분들하고 친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친구 제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목사님께서는 지금 더 이상 어느 나라를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면 됐지. 저는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나라 말 아니어도 영어로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각 나라에 있을 테니까 영어면 됐지. 영어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친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수락을 해주는 분도 있고 수락을 안 해주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많이 수락을 해줘가지고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친구들 사귀면 댓글도 달아줘야 되고 뭐 올리면 봐서 이제 반응도 해줘야 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다시 댓글도 달아주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말 우리가 한 나라를 가면 한 나라를 사역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든 작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또 찬양도 찬양을 왜 올리냐면 제가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이제 어쨌든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 제가 사진 다 올리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각 나라 그러면 그런 사진을 보고 아 그래도 아는 분인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는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런 친근함을 느끼고 마음도 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영어만 됐지 세계 공통어에서 영어면 됐지 영어로 들을 사람들이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작업을 좀 해나갈 때 또 영어 위에 많은 나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요즘에는 뭐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번역기가 일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하다못해 뭐 댓글을 달아도 거의 번역기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참 그렇게까지 이렇게 역사해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주님은 아무리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막고 이렇게 사람 관계도 자유롭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더 많이 퍼지고 있구나. 참 이런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감사가 넘쳐요, 늘. 그래서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거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일 감사한 것은 모두가 저뿐 아니라 참 많이 안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께. 주님 앞에서 서로 안정되고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주 하나 이렇게 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주님은 살아계시고 참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을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가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만을 감상을 해도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가 넘쳐요. 정말 올 한 해, 작년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곧 끝나겠지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이렇게 길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받아들임과 동시에 많은 것이 축소되고 제한되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안에서 내적인 주님은 더 증가하고 교회는 더 세워져 가고 또 많은 사람을 이런 말씀으로 깨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주셔서 더 말씀이 더 증가되고
저는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어디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이제 갖기도 하면서도 했는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도대체 어디 언제가 거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 퍼지겠구나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막혀있는 곳 정말 우리가 북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막혀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지금은 안 통할 언어가 없잖아요. 세계가 완전히 하나라서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택하신 사람이라면 예비한 사람이라면 마음만 있다면 나는 저 이 말씀 다 들을 것 같고 어디서든지 교회는 세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이니까 제가 찬송을 하나 살짝 짧게 불러드리고 싶은 곡이 있는데 이건 불가리아 곡이에요. 가사를 지금 못 띄우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하늘서 내려오신 왕, 여자의 씨로 오셨네, 죄인을 구하시려. 오 주 예수여, 어린 양이신 오 예수여, 구원자로서 십자가 달려. 내 죄 담당한 주 당신은 나의 하나님. 성령은 주 예수 자신. 거기 있어요? 아, 또 다른 보혜사로 와. 진리를 계시해 주며 우리를 도와주시네. 오 보혜사, 내 안에 오신 오 보혜사. 다시 오신 주. 아멘.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아들을 받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있다네. 예수는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렸네. 참된 생명 내 안에 자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리. 나 같은 죄인 긍휼 얻어서 하나님 아들 닮아간다네. 이거 원래 6절까지인데 제가 3절까지만 부를게요.
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수요일에 주님을 이렇게 같이 참 믿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늘 또 말씀을 변함없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늘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병원 목사님 가족 너무나 다 요즘에 특히 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때가 때니만큼 뉴스나 이런 걸 봐도 아 정말 주님의 그런 말씀들이 너무 생각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게 하신 말씀 앞에 있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교회에 대한 마음인데요. 참 오랫동안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고요. 또 책도 보고 강의서도 보고 이랬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참 그 부피 하나님의 그 깊이와 교회의 깊이와 그 말씀의 그 넓이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창세 전에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그런 교회가 우리 유동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될 때에 정말 참 이 교회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속겠다 이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참 들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삭개오같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교회의 비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그런 몸인 각 지체가 돼서 우리가 또 정말 그 각 지체가 합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편의 말씀같이 우리가 그렇게 합심해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과 또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지체라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나 그것도 너무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동안에 그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정말 말씀이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신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참 너무나 말씀은 하나님은 참 단순하시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아 정말 이렇게 복잡한 우리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렇게 참 오래 걸리는구나. 목사님께서 어떤 때는 아 우리 목사님 참 저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할 때가 좀 있죠. 근데 못 깨달으니까 근데 목사님 오래오래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은 어쨌든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정말 참 많이 들었고요. 참 무엇보다도 그 모든 허물을 모든 담을 허는 거는 주님의 그 사랑만이 다 허물 수 있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 구하는 거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저희 이렇게 주변을 저희 집에 이렇게 주변을 봐도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제가 노력한 거 없는데도 이쪽이나 그쪽이나 이렇게 그 화목해 하시고 그래서 남편이 다른 집들은 다 문제가 많은데 우리 집만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 오늘 이렇게 참 이런 시간이지만 제가 마음에 정말 이런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 안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정말 너무나 넘쳐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갖고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다 말해야 될지 이렇게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자제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가라 그래갖고 나왔는데요. 딱 한 가지 남는 건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주님이 그 중심에 부어주고 잡고 계시는 어떠한 귀한 그러한 간증이 있으시잖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딱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저 안에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저만 저가 주님 앞에 붙들고 가는 그거는 이제 교회를 주시고 사도를 주셔서 그 사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에 중심이 되는 게 하나씩 자기 자신에 있잖아요. 아 이게 하나씩 다 있구나. 뭐 근데 이게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되게 가슴이 뛰어요. 막 이게 아 내 속에 내가 혼자서만 이렇게 간직함이 있는데 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아 이렇게들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 적은 소수지만 아 적다 할 수 없고.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 제가 너무 기네요. 9개월 동안 교회를 떠나서 저 청주로 갔잖아요. 갈 때까지 사연도 많은데 거기서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언니가 보고 있을 텐데 언니랑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어느 날 창가에 둘이 앉아서 참사람 없는 감옥처럼 이곳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해서 주셨는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있을까 하면서 있는데 지난 날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한 15년 동안 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의 자아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진짜 이거 얼마나 쓸모없어서 갔다가 여기 나는 여기 우리는 여기 와 있어야 돼. 이게 딱 합당한 내 자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인내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우리 이번 주일날 세례식 하실 때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인내로 정말 우리가 인내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지키고 왔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정말 결론은 주님이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것. 아, 너무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러한 일을 보면서 저 또한, 기도하고 인내는 했지만, 참, 그거를 끝까지 오기가 참, 그렇게, 왜 이렇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 가갖고 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완전히 이 골프장이라는 데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에 그러한 데에서 이렇게 이제 즐기는 이제 일을 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아 그래도 좀 하이클라스 사람들이 좀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아, 참 주님하고 교회하고 너무 멀리들 있구나. 정말 세상을 보는 거예요. 치열한 그들만의 세상을 보면서 이 교회가
나는 그, 참 그게 저는 말씀 중에서 안 믿어지는 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열두 제자밖에 안 되나. 거기에서도 또 11명.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인원일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진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갈 때 저보고 한 사람이 가면서 그랬거든요. 그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길에서 만났는데 나보고 연자매는 연자매같이 좀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있는 거래요 나보고. 그래서 나보고 안 가고 남아있다고 나 같은 사람들은만 있는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가는 그 분을 보면서 그냥 그래 너 좋은 그래 그래도 나는 나는 좋으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있는 성도들과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세상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이거 이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의 보화 창고 어떠한 그러한 귀한 주님이 정말 감춰놓은 숨겨놓은 주님만의 어떠한 그러한 거처인 교회가 그게 진짜 오 교회 내 교회 그 찬양과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서 제가 어느 날은 노트에다 우리 성도들 애기들까지 이름을 다 써봤어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진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골라다가 이 정말 샛별처럼 너무 귀하게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이렇게 정말 귀하고 있는 성도들이 야 적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제일 첫 번째는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 작다 여겨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을 제가 너무 느낀 게 우리가 이제 골프장에 가면 막 이렇게 공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치는 사이에서 우리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이 빗발치고 막 날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만히 앉아 쉬고 있는데 공이 여기 와서 나를 딱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는 순간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때리고 별짓 다 해봐라. 그래도 머리를 안 때리고 팔을 때렸으니까 그냥 이만큼 막 갑자기 불어트는데도 아유 병원이고 뭐고 관심 없는 거야. 나는 여기서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여기서 버티고 이겨야 돼 나는. 그러면서 정신없이 지내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사모함만 갖고 있는데 주님은 이 교회에서는 주님은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소원을 주님을 이루시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이래라 저래라 관심하면서 옛날에 내가 또 나와서 했었으면 아무것도 주님이 아 주님은 그래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정말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일에 반대잖아. 아 맞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걸리는 이러한 거치는 자가 되었었구나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시고 하시는 거에 그냥 우리는 그냥 그것이 조바심 가지고 한다라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정말 주님이 귀한 보석을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실지 몰랐어요. 딱 얼굴을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우리 현아 자매를 딱 보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번이라고 쌓였던 어떤 이런 것들이 싹 사가지면서 마음에 굉장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잖아. 너가 아니야. 내가 하고 있어. 이러한 마음이 지금 아무한테 나는데 못 들었으니까 지금 그러한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거에 아 우리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제가 하면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정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제가 한번 볼 수 있었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 제가 안 다치고 이렇게 잘 끝나가지고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일이 끝나는 동시에 저의 그 치열한 일도 이제 끝나고 왔는데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내 사정을 잘 아셔서 내가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언니랑 아 우리 이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제 청주에 있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노력을 하시라고 장롱에 막 붙인 영어 단어를 보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공부를 하자니 너무 어렵고 찬양을 하자니 이게 저기 막 이게 뭐 익숙하지 않아서 되지는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언니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교제를 했는데 이게 좋겠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이제 해보자 하고서는 이제 다시 새로운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얼마큼 할지 자신이 없어서 이제 뭐 한다고 자랑은 못하는데 저기 말은 못하는데 일단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갖고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도의 말씀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함께 교회가 갈 때 우리의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은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애를 두며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상 찬양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27장 오 교회 내 집 찬양하겠습니다. 한마디. 아니 사실 금요일 날 송구영 신 예배 때 좀 찬양과 간증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어떤 얘기를 할지 갈피가 안 잡혀서.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 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 집 형제들과 늘 즐거운 집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된 집 할렐루야 이 집에 사네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주님의 보물 모두 가득한 집 주가 쉬고 또 즐기는 집 사탄은 결코 침범 못하는 집 주의 영광만 찬란한 집
교회는 내 집 주의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단톡방 보고 잘못 보냈나 싶었어요. 그래서 올까 말까 아이고. 아, 그 주권사님 오면서 아이고 권사님 잘못 보낸 것 같아 그랬는데 참 받은 은혜는 받는데 어떻게 예, 예전에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받은 건 맞는데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예. 저는 이제 참 감사해요. 유 목사님 만당에 감사하고 제가 이제 다리 이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받은 사랑 정말로 받은 사랑 뭐 물질도 물질이지만은 그 받은 사랑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제가 두 번째 봤어요. 세 번에는 예전에는 장상중 장로님 탈을 했을 때 그 뭐지 카톡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너무너무 제가 그걸 이제 단톡방 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이제 아프면서 이게 다리 수술할 때 그런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주님이 제가 이제 이게 와서 이제 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문둥병이 10명이 다 치유가 받았는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한 명만 살해하느냐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저는 그 말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네 구원을 너희 구원을 받았다고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참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로 교회의 그런 사랑 또 이렇게 기도한 게 제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 견딜 수가 없더라고. 빨리 보고 싶고 빨리 이렇게 지체들을 만나고 싶고 제가 이제 교회는 그 예전에 애들 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게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계시를 보여주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이런 비밀을 정말로 우리가 이제 갖고만 이런 게 몰랐었는데 이렇게 지금도 부분적으로만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정말로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정말로 이런 지혜종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제가 이런 말씀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정말로 아까 유성 교사님하고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이건 정말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로 뭐 해라 마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게 정말로 세월을 아끼면서 내가 어떻게 보내야 주님 앞에 날마다 그랬잖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 우리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게 참 어렵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정말로 주님이 다른 사람들 갈 때 너 저한테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 너도 갈 거냐고. 그게 제가 그 말씀 딱 주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 가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눈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이 비밀을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참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이게 참 인내가 참 이게 인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왜냐면은 저번 주에 저기 어떤 권사님한테 이게 안 보여지니까 우리가 체험에는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경작하기 어렵잖아. 그러고 정말로 제가 이제 한 8개월 동안 집에서 많이 이제 말씀도 보고 강에서도 보고 지금도 제가 강에서 물론 읽지만은 그런데도 이게 막 제가 파는 거예요. 어떻게 더 알고 싶고 이 길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참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주의 종이 어떻게 이런 길을 가셨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 가장 부러운 것은 한 사람씩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을 하셨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수많은 정말로 교회들을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그 몽골 성도들 그 몽골을 못 가셔갖고 그 몽골어로 배울 때 그런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오직 교회만 생각했다는 그런 강해설을 볼 때 목사님도 오로지 어떻게서라도 그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지시는 못하니까 그 몽골어로 배우는 그런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운 거를 제가 그런 거를 참 느꼈을 때 너무너무 제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도가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이제 제가 그 아팠을 때는 기어서 간다는 게 제가 체험이 되더라고. 북에 있을 때 다리는 아프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제가 기어서라도 간다고 했는 게 그게 기어서 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로 목사님처럼 우리도 막 이렇게 계시가 보여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하고 경작하니까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살아있는 한 주님의 긍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간증을 듣고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 교제 중에서 저에 대한 칭찬도 있고 그런데 뭐 사도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참 바울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 또 역대의 귀한 종들로 말한다면 참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들 알고 있고요. 그러나 수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은 있죠. 그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이제 몽골어를 배우잖아요. 안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할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것도 한 15일 정도. 3학년 1년 동안 몸이 안 좋아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랬다가 고등학교를 입시를 하기 위해서 12일 정도 거의 뭐 꽃밭 밤을 새우다시피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전 과목 참고서를 한 번에 쭉 띄고 졸업시험 보고 그리고서 입시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을 때 그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었어요. 그 뒤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 그때 힘들게 입시 공부를, 입시 공부기보다도 그때 졸업시험이 12월 13일이었어요. 근데 12월 1일부터 참고서를 사가지고 12일간 공부를 해서 졸업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 10억 원이 되니까 그거를 열 이틀에 나눠가지고 다 한 번을 다 떼려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즘에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내가 일생토록 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던가. 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죠. 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꾸준하게는 뭐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또는 저는 또 외국에 다니면서 영어를 전해야 되니까 영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꾸준히 했지만은, 그렇게 완전히 그 몇 개월 내에 그 말씀을 외국어로 증거할 때 할 수 있을도록 하려니까, 예, 정말 머리에 쥐가 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더라고요. 제가, 예, 참, 아직도 뭐 온전하지 못하고 너무 부족하고, 또 우리 김성경 자매가 너무 도움이 크고, 예, 그래서 제가 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는데, 예, 참, 제가 하면서, 참, 이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이 시조가 생각이 나요. 요즘에 계속 생각나는 게,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시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열심히 지금 예, 하고 제가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몽골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김용 목사님 따님 보미자매한테 주일날 얘기를 했어요. 너 중국어 하지?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 좀 하나 구입해서 중국어를 좀 봐라. 왜냐하면 내가 내년에는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중국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중국에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웃고 예, 예, 말하자면 내가 볼 때는 그때 가서는 또 하나의 나의 선생이 또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보미 자매가 여간 총명한 것 같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만 도와주면은 제가 예, 중국어는 몽골어만큼 이렇게 힘들게 안 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도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 제가 중국어는 젊었을 때 30대 때 조금 했으니까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나라 언어만 제가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 거는 올해 그 1월 2월 달까지는 1월 달까지 책을 다 낸 것 같아요. 제가 바이블 뷰를 쓰고 나서는 또 책을 뭔가 내보려고 그러는데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책을 별로 내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더 큰 그 이 더 어려운 책 쓰는 것보다 그러한 그 예, 이제 영어로 태스크가 저에게 예, 과업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예, 제가 70이 넘었잖아요. 나이 말하기도 창피한데 나이를 나이 먹는 자랑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예,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제 참 나이 먹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떤 사람 또 치매가 오고 또 어떤 사람 먼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저는 뭐 지금 10대 때 하던 그런 공부를 지금 예, 참 열차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주 안에서의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참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 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뭐라고죠? 그리스도의 몸. 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뭐 우주적인 거니까 그런
그런 것에 조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참 공급이 될 수 있는 맛있는 공급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지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뭐 저야만 맨날 기도를 하죠. 늘 생각나는 대로 지체들 좀 어려울 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다 뭐 아름답고 귀한 그런 잘 이렇게 전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좀 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참 감사드리고 생각하면 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성도들 교제를 좀 듣고 싶다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신청을 해라. 교제를 듣자 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는 우리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참 격려가 됩니다. 유병원 목사님 찬송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는 여기서 제일 연장자이신 조철원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